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이번 선교대회 초청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메시지보다는 여러분한테 100배 축복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어색한 한국말이지만 여러분 100배 축복 받은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오늘 만대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주 간도사님께서 저한테 한국어로 메시지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들었을 때 조금만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어떡하지? 제가 한 번만 한국어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가 일본에서 한 렘넌트하고 그 렘넌트 할머니한테 한국어로 복음을 제시했는데 끝나자마자 그 렘넌트가 나한테 말하는 게 와, 정말 한국말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듣는 순간, 아, 절대로 한국말 설교 안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고민. 제가 현장 가면서 실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는데 실제로 자기 있는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아니고 현장도 마찬가지. 정말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나라는 많은 대화를 하지만 자기 정말 생각하는 내용을 잘 얘기 안 해요. 그거를 어디서 하는지 그거는 신사 아니면 절 가서 쓰거든요. 나의 고민을. 그렇게 하면 자기 영적 문제, 자기 영적 상태가 더 한패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계속 자기 고민, 자기 문제를 써서 그절 가서 신사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영적 문제가 더 크게 되고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요즘에 정말 생각하는 게 이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먼저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하고 교회 밖에서 현장에서도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먼저 있으면 다 찾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잖아요. 그 시작이 무엇인지 그거를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만대를 내 안에 세울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이 간단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뽑으면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이미 여러분 믿으셔도 안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한국 복음화, 일본 복음화 언약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믿고 불신앙만 안 하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정말 먼저 그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 죄 문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거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불신앙이 다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예배하면서 전도하면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래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그게 오직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오직 보면 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걸 믿는 믿음부터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만들 내 안에 세웁니까? 오직 기도입니다. 요즘에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있었던다. 문제 갈등 있는 속에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를 원하고 기도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에게 어떤 갈등이 있어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만들을 내 안에 세웁니까? 오직 주인입니다. 충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를 줍니다. 어떤 충고인지 그게 예수 생명입니다. 우리가 위기 만났을 때 가장 느끼는 게 아, 살아있다 라고 느끼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 생길 때 아, 이게 뜨근뜨근 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뜨근뜨근 하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오직 주인,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기 속에서 사람 살리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대 시작은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이거를 완전히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는 지금 함께 세계 복음화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수요예배 이한민 전도사님이 여정 두 번째 했었죠. 세 번째 목표 했어요. 제가 준비한 설교도 여정하고 목표였어요. 뺏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메시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여정 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속지 말라. 우리가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속인 게 많이 있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에게 속지 않아야 되며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연세전부터 부르셨습니다. 그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속에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제, 위기, 갈등이 있어라도 남을 수 있는 힘, 은혜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 부교역자, 교회 다 시스템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때까지 렘넌트를 계속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남길 수 있는 경제력도, 체력도, 인재력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 자신 벗을 때 나는 남은 자,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순례자.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수용해야 되고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걸음,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힘, 말씀, 기도, 전도의 응답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가정, 현장, 학교 모든 곳에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여러분한테 주셨습니다. 그게 전복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모든 문제 끌어오는 그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깨세요. 네. 그리고 나 자신만 아니고 맞는 말에 속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다 맞는 말 합니다. 나도 맞는 말, 그 사람도 맞는 말. 그래서 싸우잖아요. 네. 나도 맞는 말 하고 부모님 맞는 말, 아이도 맞는 말.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맞는 말 아니고 하나님이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것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위에서, 여러분 학교 위에서, 여러분 미래 위에서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거를 찾는 기도를 우리가 하면 이 여정을 문제 있어도 없어도 괜찮지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각오,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의 각오에 속이면 나의 인생이 본론 못 들어갑니다. 계속 서러운 인생만 합니다. 제가 지금 비대면으로 파키스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매주 금요일날 말씀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되었거든요. 근데 2, 3주 전에 그 한 목사님이 메시지 듣고 포럼을 하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사님이 20년 전에 감옥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봤는데 뭐 잘못된 거 아니고 파키스탄 그 무슬림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서 교회를 가니까 복음을 제시하니까 누군가가 그 목사님을 신고했대요. 그래서 2-3개월 계속 그 감옥 속에서 살았대요. 우리는 지금 한국, 일본 살면서 교회 가니까 신고 받을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 무슬림 나라에서는 예배하는 것도 정말 생명 걸어서 예배를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나 무슬림 사람한테 총으로 사고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무슬림 사람한테 죽었고 그 사람도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야 그 목사님을 신고한 사람들도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신고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그 사람을 한 번도 용서할 수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만 아니야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너희들은 계속 절대로 무슬림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된다. 친구도 안 된다. 학교 다녀도 무슬림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만큼 상처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사람들 다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이 각오, 내 상처로 생각하면 절대로 전도 못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무슬림 사람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듣는 순간 정말 감사하잖아요. 우리도 나의 각오, 나의 상처 계속 묵히면 전도 못합니다. 사람 살릴 것도 못합니다. 나 자신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 가면서 보좌의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은혜를 주시옵고 나를 영적 힘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도전할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에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24 누림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24 합니까? 키가 집중입니다.
우리네의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하버드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네는 95% versus 5%라고. 그러면 이 95%가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5%가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잖아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묵상해야 되겠다. 네, 그런 의식하는데 내 안에 내 각인된 무의식이 그거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3단체 그 사람들은 명상하면서 95% 5% 말고 이거를 거꾸로 하는 명상을 합니다. 계속 나의 생각, 새로운 나, 다 할 수 있는 나, 신 같은 나, 그를 계속 무의식 속에 각인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이 되면 이게 의식이 95% 되고 무의식이 5%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이 많이 scary, 두려우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된다라는 생각하고 그 느낌, 그 감정이 계속 내 각인되면 실제로 나의 무의식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상 아니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이 있으니까 내 안에 모든 각인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계속 24 보좌 힘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5 기도, 그 기다림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교회 흐름을 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기 남부 지역 살리는 흐름, 렘넌트 살리고 영적 섬이를 살리는 흐름하고 지금 일촌 지역 하고 있잖아요. 그 흐름에 여러분 계속 타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표가 꼭 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을 가지고 그때가 오니까 그때를 위해서 내가 영적 힘, 체력, 견제력 그 다섯 가지 힘을 계속 내가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원한 것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이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계 복음하고 여러분 가정도 세계 복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자녀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내 안에 새 틀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현재 보입니다. 지금 렘넌트의 틀이 필요하고 정말 치유가 필요한 현장도 보이고 많은 다민족도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면서 먼저 내 안에 상태를 계속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어떤 기도, 어떤 방향 그를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빨리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금을 아니까 많이 긴장되고 근데 여러분도 계속 성교 축제 하면서 여러분 많은 성교사를 말씀 들으면서 백배 축복 받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교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백배 축복 받고 하나님의 만대를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